교진이 하우 투 이너드. 자, 동탄에 온 김에 하우 투 이너드 구교진 라이더와 함께 배우자고. 지훈이한테 하우 투 이너드. 자, 정말 오랜만에 하우 투를 촬영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디 있어 현웅이? 어디 갔어? 아 갑자기 사라져. 자, 예전에 현웅이 친구가 어렸을 때 브라이를 하면서 제가 하우 투 브라이를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지훈이도 그 영상을 보고 브라이를 연습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응용을 해서 이너드도 할 수 있게 됐는데, 자, 지훈이가 알려주는 하우 투 이너드. 자,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지? 일단 모션을 가장 먼저 연습해야 되는데. 모션. 자, 우선 모션 연습을 해야 돼요. 똑같이 브라이처럼. 자, 모션은 어떻게 해야 되지? 레귤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레귤러 기준이면 일단 이렇게 핸들을 먼저 반 정도 꺾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안 돌아가게 이렇게 멈춰놓고. 아, 스쿠터의 핸들바를 여기 보면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꺾어서 안 움직이게, 좌우로 안 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들어서 이렇게 뒤로 넘겨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요게 제일 어렵네. 이게 보니까 좌우로 흔들거리면 안 되고, 이걸 들어서 땅에서 들은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해야 되는데, 요게 처음엔 어렵지. 막 데크가 뒤가 돌아간다던가 요런 게 처음에는 많은데, 어쨌든 땅에서 요거를 계속 돌리는 연습을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 요렇게 계속 이렇게 처음에는 한 번에 들어서 못 돌리니까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에 이렇게 딱 돌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알긴 알아요. 모션까지는 알긴 아는데 왜 못하냐 하면, 이런 이제 에어박스나 이런 쿼터 요런 데서 코핑을 띄워 가지고 돌릴 때 어떤 타이밍에 딱 돌려야 되는지를 몰라. 그거를 그거를 설명해 줘. 이게 처음에는 에어를 떴을 때 에어를 뛰기 전에 여기서 대기를 했다가 에어를 뜬과 동시에 여기 코핑 앞에서 핸들을 돌려서 그래서 살짝 데크 옆으로 살짝 내린다는 느낌으로 내려서 데크를 돌려야 했던. 그러면 여기 만약에 여기 왔다, 코핑까지 왔다. 네. 아니 그냥 이쪽 방향으로 설명해도 돼. 어차피 여기 앞에 코핑 거의 다 올라왔을 거의 때 거의 다 왔을 때 역방향으로 이렇게 넘겨요. 바로 바를 90도 딱 틀어서 들어서 확 돌려야 되는구나. 최대한 빠르게 넘기면 넘길수록 데크가 안 돌아가요. 어? 최대한 빠르게 넘길수록 데크가 안 돌아가요. 아, 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안 털리고. 네. 순간 확 돌려야 되는 거네. 한 번에 딱 돌려야 돼요. 90도 꺾은 상태에서 X업 상태로 그대로 최대한 빨리 확 들어서. 네. 그러면 코핑에 다 왔을 때쯤 스쿠터가 다 왔을 때 이게 펌핑해서 이제 픽이 바로 직전. 빵 뛰면서 순간 순간 딱 90도 꺾어 가지고 옆으로 픽 핸들링을 해가지고 돌리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저도 원리는 알지만 많이 털립니다. 이게 데크가 좌우로 처음에 방법은 알지만 여기서 딱 들어가지고 던질라 그러면 뒤에 데크가 막 돌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땅에서 90도 틀어가지고 똑바로 들어서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이제 타는 거를. 그러네. 순간. 네. 테일이 우리가 처음에 연습할 땐 되게 느리지만 핸들링이 하다 보면 점점 빨라지는 것처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이제 빨라져서 딱 탈 수 있는. 요거의 포인트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핸들바를 90도 딱 꺾어서 이거를 그대로 들어서 넘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네. 제일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데크가 털리면 머리에 맞을 수도 있어요. 외국 영상 보면 어린 친구들 이너드 하다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다친 친구들 많으니까 헬멧 꼭 착용을 하고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How to Inward 배워봤는데 이게 처음에는 팔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팔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안 되면 또 다음에 좀 쉬었다가 땅에서 모션 연습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씩 해보면 금방 될 거예요. 지훈이 얼마나 걸렸지? 인워드 모션 연습한 거 합쳐서 2일 만에 탔어요. 브라이를 했기 때문에. 브라이를 못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인 원리를 몰라서 아마 더 오래 걸릴 건데 브라이를 쉽게 하는 친구들은 여기 동탄파크에도 보면은 브라이 하는 친구들은 인워드도 다 할 줄 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 인워드까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워드 힙 뭐 요런 걸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오늘 How to Inward 지훈이한테 배워봤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잘하잖아. 아니요. 잘한대. 돌리는 거 뭘 돌려? 형 돌 괜찮아. 말은 이유 정도야. 아무튼 다음에 또 만나. 안녕.